가장 나약한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그래서 포기하기 직전인 순간, 더 이상 하면 죽을 것 같은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사점이라고 합니다. 데드 포인트. 사점이라고 들어봤나요? 이렇게 마라톤을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온대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속에 산소가 극단적으로 부족해서 죽을 고비가 오는 그 순간 내 폐와 내 심장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을 뛰어넘으면 끝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멋있게 느껴졌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꼭 운동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가장 힘들 때 그 순간을 뛰어넘으면 나머지 남은 것을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죽을 것 같은 순간, 가장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 그 순간이 결국 그 성공의 문턱까지 다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라면, 가장 어렵고 그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다 온 거예요. 우리 그 순간을 조금만 넘겨봅시다. 근데 여기서 함정은 내가 살면서 그 순간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포기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죽을 것만큼 노력한 적조차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느끼는 후회보다 그 도전의 중간에, 도전하고 있는 중간에 포기했을 때 느끼는 후회가 아마 훨씬 더 클 거예요. 우리는 시작은 너무나 어렵게 하고 포기는 너무나 쉽게 합니다. 어렵게 시작했다면 포기하는 것도 어렵게 해야죠. 최소한 시작을 했으면 죽을 만큼, 단 한 번 죽을 만큼의 사점은 느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림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다면 지금 이미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는 빛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파이팅!